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선거 당시 난무한 찌라시를 보고 대화록 중에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에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호하지 마시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국가의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외롭고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보전적인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의식과 개념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 복구해서 만나서 그걸 생각을 해서 만나서 한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너무나 중요해서 국정원장에게 이미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어저께 중으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마저 묵살당했습니다. 어저께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새누리당의 정문환 의원이 국정원장에게 그 대화록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국정원장은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원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뱅코 델타 아시아 BD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 보고 풀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애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종석에게 요구했는데 미국 객기고 우리가 병수로 짓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이 되지 않아서 보고서 써내라고 했습니다. 병수는 꼭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슬픔에 잠겨서 국박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10년 전에 무려 30%의 지지율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도 노무현과 똑같은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친북 좌파 세력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